윤두준이 자발적 백수의 길을 택했다. 21일 TVN 식샤를 합시다 3에서 대형 윤두준, 은지오, 백진이 나 회사 그만뒀어.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라고 전했다. 대형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며 대학 때 생각이 났어. 그리고 결심했어. 하고 싶은 게 있을 땐 미루지 말고 하자.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1인 가구 맛집 서비스 야 라고 밝혔다. 이어 대형이 남자친구가 이 나이에 자발적 백수 돼서 창피해 라고 물으면 지우는 멋있어. 이 나이에 그런 결심한 게 라며 그의 선택을 치켜세웠다. 이혜미 기자 gpai@tvreport.co.kr 사진은 tvn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제